안녕하세요 여러분, 달 것을 리뷰한 남자 고마워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뭘 해볼 거냐면 지금 F시리즈 펀딩하고 있는 거 아시죠? F40과 F20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F20도 펀딩을 했었고 이제 40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샘플이 두 개 다 있어요. 여기서 간단하게 F20과 F40의 차이점 짧게 말씀드리고 나가서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결국 출력 차이랑 주행 거리 차이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볼게요. 40이 디자인적으로 이런 주황색 포인트가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 보시면 여기는 캘리퍼도 주황색이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이 걸쇠 그리고 전선 이런 것들이 다 주황색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 바퀴에도 이렇게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40. 20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황색 포인트가 좀 적죠. 스티커랑 여기 레버 정도에만 들어가 있고 나머지 부분은 검은색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스펙으로는 배터리는 2배, 모터는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체감적으로도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나가서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안 내면 술냅니다.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아이씨. 아나 F40 타야겠네. 오픈 라이더를 켜야지. 자, 오늘도 주행 거리를 찍어봅시다. 뚜껑. 자, 뚜껑. 여러분도 이 뚜껑 판단 타는 거 잊지 마세요. 이 뚜껑이 굉장히 고품질이기 때문에 날라가 아깝잖아요. 아, 따 날씨 좋고. 아, 오늘 웬일이야? 웬일이야? 너무 좋은데? 우리가 테스트하는 날 중에 날씨 좋은 거 손꼽지. 거의 역대급 날씨인 것 같은데. 존나 춥거나 존나 더웠는데 항상. 오늘은 바다 보여, 바다 보여. 우와 씨. 바다 그만. 씨발. 깜짝이야. 뭐야 저거? 점프했어야지, 점프. 아니, 저게 점프 같아. 나 점프 살았잖니? 여러분, 이게 바로 짬밥입니다, 짬밥. 내 눈은 킥보드 탈 때는 그냥 바닥을 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내가 앞을 보고 있는 것 같겠지만, 사실 아니야. 자, 오늘 지금 좀 테스트 포인트가 이런 데예요. 이게 언덕을 실제로 가볼 건데, 이 언덕에서 20과 40의 차이가 얼마나 날지. 자, 여기서 한번 멈춰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되게 가파르지 않은 일반적인 언덕이에요. 이 두 모델 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멈춘 상태에서 출발할 때는 출력이 좀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요건 지금 좀 비교를 위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냥 주행을 하면서 타면 출력이 훨씬 잘 나옵니다. 그냥 한번 딱 차고 저는 올라갑니다. 아, 확실히 40도 이 찰력을 안 받았을 때 출력은 진짜 아쉬워. 지금 보면 되게 힘들게 올라가죠? 자, 저 올라오고 나서 티저님도 올라오실 거예요. 자, 뭔가 아슬아슬해. 느낌이. 느낌이야. 느낌이 아슬아슬해. 나도 아슬아슬했어. 아슬아슬해. 참고로 몸무게는 저는 80, 지금 84. 여기 티저님은 지금 74입니다. 72인가요? 73. 3. 자, 평지 지금 이렇게 보면은 지금도 평지에서 딱 눌렀을 때는 출력감이 생각보다 세. 저런 언덕을 만날 때 내가 좀 일부러라도 RPM을 좀 높여놓고 언덕을 돌파하셔야 된다. 그러면 훨씬 더 유리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RPM이 높은 상태에서 언덕을 만나면 그때는 출력감이 꽤 괜찮아요.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서 한번 올라가고요. 그냥 지금 척도 붙은 상태에서 이 정도 언덕 그냥 갑니다. 진짜 굉장히 가볍게. 20도 어때요? 20은 확실히 좀 힘든 게 느껴져. 아하, 이게 차이가 있긴 있네. 거리 간격은 거의 똑같은 걸로 봐선 최고속은 확실히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내준다. 배터리가 F40은 아직 꽉 차 있고요. F20은 지금 한 칸, 두 칸 달았나요? 지금 한 칸 달았어요. 한 칸 떨어졌습니다. 자, 말하는 순간 세계에서 이제 깜빡깜빡. 자, 지금 벌써 70%대. 이 F20이 일상생활에서 조금 아쉽다. 근데 탈 수 있다. 이런 느낌이고 F40은 이 정도면 웬만한 건 다 가겠는데 조금 아쉬운가? 이 정도예요. 이게 달라. 가파르다. 올라가자. RPM을 쭉 쌓아서 가자.
여기 상대가 가파르거든요. 이럴 때 발로 한 번씩만 툭 차주시면 진짜 잘 올라갑니다. 근데 사실 안 차도 잘 올라가요. 여기는 얘는 40은 아마 20은 조금 힘들어 하죠. 노젓기야? 그렇지. 아 이거 못 올라가네. 지금 두 개 하고 깜빡이고 있어요. 어 안 들어갈 거야? 난 한참 더 타야 돼. 뭐지? 이제 네 칸입니다. 이제 한 칸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80% 정도 되는 거죠. 20 기준으로 지금 50%네요. 그러면 지금 속도는 좀 느려지지 않았나요? 어때요? 지금 속도 잘 유지해주고 있어요. 지금 계기판 상으로는. 저도 계기판 상인데 25 딱 나오거든요. 어 근데 좀 멀어지는 것 같다잉? 50% 정도 되면은 최고 속도가 액면상으로는 유지가 되지만 실제로는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네요. F20 기준으로 지금 소비자 가격 기준 F20이 49만 9천 원이 맞나? F40A가 75만 9천 원이니까 한 70% 정도 비싼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고민해 볼 만한 거 같지. 충분히 나는 짧게 가겠다. 그럼 F20을 가고 나는 조금 더 길게 가겠다. 일상생활에서 이동용으로 타겠다. 그러면 자공을 가면 되지 않나. 그런 맞습니다.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어? 뭐야? 죽었다. 죽었어. 지금 저는 두 칸 40% 정도 남았고요. 거리는 12.34.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 사무실까지는 갈 수 있는지 한 마지막으로 시도해보고 안 되면 걸어서 복귀하도록 할게요. 바로 앞입니다. 안 된다, 안 된다. 끝났다, 끝났다. 난 그러면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시고 남은 여정을 잘 보내고 오시오. 자, 저는 지금부터 마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쭉쭉쭉. 진짜 아직까지는 출력 저하가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거의 100%대랑 느낌은 거의 똑같아요. 자, 지금부터는 좀 말 없이 나머지 테스트를 쭉쭉쭉쭉 달려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배터리는 한 칸 20% 남았습니다. 현재 주행거리 약 20km 정도. 아, 고프로가 벌써 끝나버렸네요. 아, 아직 주행거리는 남았는데. 어차피 제가 할 말은 다 했기 때문에 일단 테스트 끝까지 하고 제가 맨 마지막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행거리가 도착했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아직 안 가졌거든요? 아직 살아있어요. 어? 올라가요? 진짜 천천히. 그러니까 15km. 네, 근데 거의 끝났다고 보고 25.73. 요거는 굴러는 가지만 그냥 충전을 위해서 마지막 쥐어 짜는 느낌. 아까 F20이 몇이었죠? 네, 12.3 정도였거든요 아까. 그래서 지금 진짜 정말 딱 두 배 나왔어요. 지금 기본적으로 체감을 좀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면 남성분들은 확실히 자궁을 하는 게 만족도가 높겠다. 여성분들은 좀 추사 선택이 가능할 것 같고요. 몸무게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출력하고 주행거리 두 가지가 20보다는 40이 전반적으로 훌륭했다. 내가 언덕이 좀 있거나 주행거리가 그래도 하루에 5km 이상 탈 거다 그러면은 40으로 가는 게 맞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콘딩 기간에 이 영상을 보셨다면 그리고 킥보드를 타겠다고 하면 그냥 이거 무조건 사시면 돼요. 사실 아쉬운 점을 꼽을 게 거의 없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했던 그 미지아 프로 모델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아, 괴물이다, 괴물. 에일리언.